자, 오늘 게스트를 모셔볼까요? 아버지 후광을 등여본 지도 언 30년. 아주 오래된 전설의 스타 주니어 특집. 그나마 하나 있던 캐릭터 쌍칼도 개콘에 뺏겼습니다. 그래도 한땐 예능 신동이었던 박준규. 미 중년도 벌써 옛말이죠. 오랜만에 해볼까요? 내년은 환갑! 환갑! 독고 환갑! 미노년 독고 영재! 잘하지? 귀엽게. 미안하다, 너무 잘해서. 이대현 씨의 뒤를 잇는 그래. 마당쇠 전설이 될 줄 알았더니 예능의 전설이 된 세 바퀴 마님들의 영원한 돌쇠 조영기 씨. 네, 어서 오세요. 어서 오세요. 반갑습니다. 막내세요? 아유, 귀엽다. 이분들께 과연 주니어를 붙여도 될까요? 네, 주니어. 이분들이 잡지도 아니고 오신 분이에요. 그리고 사실 오늘 저기 뭐 라디오스타 어떤 그 캐스팅의 백미는 우리 조영기 씨. 왜? 사실 뭐 다른 프로 무슨 뭐 마프로라든지 이런 거는 이것만 맞히면 다 나가시는데 저희 프로는 뭐 이렇게 크다 선호하지는 않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. 겁을 내신 거 아니에요? 아니요, 뭐 그런 건 없고 이 조합 자체가 싫었어. 이 조합 자체가 그래서 제가 아까 뒤에서 아니 뒤에서 기다리면서도 규현 군 보면서 안타깝다. 이게 뭐 방송을 이제 좋은 선배한테 배워야 되거든. 근데 이제 이 방송계 이제 좀 같은 분들이라고요. 그래서 이 정신세계가 정신세계가 이렇게 아니 그걸 좋다고 아니. 느끼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. 아니 예전에 스타트 할 때 되게 재미없으셨어. 그러니까 네가 그만큼 나쁘게 된 거야. 여기 규현이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좀 입지가 불안해서 많이 좀 성났어요. 당근다. 그래서 그러니까 좀 이해를 좀 해주세요. 이미 좀이 됐어요. 이미 뭐 저 김구라 영향이 있는데 그 당시에 왜 거의 내가 조용히 앉아 있었으니까 그 이유는 본방을 보면은 내가 중간중간 한 시간에 한두 번씩 하는 얘기 있어. 그 얘기는 꼭 나옵니다. 중간 건 다 걷어낼 거기 때문에 얘기 안 해요. 체력 안 되지. 그리고 아침 프로에서는 느닷없이 막 우시고 그러세요. 아, 그런 걸 잘하세요. 적절한 걸. 그건 연기가 아니죠. 알죠. 필요한 것만 하시죠. 아니, 근데 조용기 씨는 50세 위키백과시라고. 에피소드 멋있어. 그러니까 어떤 질문에도 딱딱딱 에피소드 딱 적절한 소리가 딱딱. 대단해요. 에피소드를 이렇게 적재적소에 잘 돌렸습니다. 그리고 비슷한 에피소드도 선생님만 바꿔가지고 과목만 바꿔가지고 여기서는 교련이라고 했다가 그럼요. 그걸 잘하시니까 내레이션은 정말 잘하세요. 옛날부터 돈 많은 사람은 부자라고 그럽니다. 추억이 많은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이에요. 하나 툭 던져. 한준규 씨, 붕어빵의 김구라와 라스 김구라는 어때요? 왜 아니 좋은 아빠예요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아들하고 벽 없이 허물 없이 잘 지내려고 무척 노력하는 것 같아요. 많이 웃더라고요 그 프로에서는 특유의 막말을 못 하니까 약간 멘트 수가 적은 듯한. 아니 애들한테도 얘기를 해요. 애들 우리 저기 이제 오프닝 이렇게 딱 들어가기 전에 그 애들이 똑바로 안 입고 그러면 야 개편이야. 쥐도 새도 모르게 없어진다. 이러면 애들이 애들이 제 말 만들어요. 독고 영재 씨는 아저씨 선생님보다는 형, 오빠라고 부르는 걸 굉장히 좋아하신다면서요? 아니 그냥 그렇게들 불러요 그냥. 그래서 그런데 형. 어때요? 아 괜찮은데. 네. 아 형님도 아니고 형 그래. 되게 웃긴다. 아 좋아하신다 그러세요 지금. 아 마음이 그래. 조영희 씨가 걱정이. 아니 아버님 이승만 씨한테도 형이라고 그래요. 이승만 씨하고 좀 비슷한 또래입니다.